오늘은 개그 프로에 함께 출연 중이자 동거인인 개그맨 조세호, 남창희 씨와 함께 잡지 인터뷰가 있습니다. 아직 신인이다 보니 열과 성을 다하는 주호 씨. 하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점점 허기가 집니다. 밤이 돼서야 겨우 공복을 달래러 나왔습니다. 저녁 8시인데 이것이 주호 씨의 첫 끼입니다. 귀한 첫 끼로 선택한 것은 돼지고기. 여기 이 맛을 아니까 지금 벌써 미소가 딱 생기 나네. 그냥 먹으려고. 배고픔은 둘째치고 고기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익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맛있긴 했는데 맛있어. 체격만큼이나 남다른 속도로 흡입하는데요. 그런데 지나치게 고기에만 집중합니다. 쌈을 싸서 안 먹어요? 저희 안 먹어요. 야채잖아요. 상추는 어쩌다 한 번씩 쌈 싸주면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거예요. 저희랑 고기, 족발, 또 밀가루지, 뭐 스파게티, 피자, 통닭, 뭐 이런 거, 그런 위주로 먹고, 우리 뭐 샐러드나 이런 거 먹어도 3분도 없는 거예요. 다음에, 저 가브리 두 개 주세요. 추가 주문은 목살보다 얇은 걸 선택했습니다. 금방 있죠, 이거. 자칭 타칭 육식 애호가인 주호 씨. 추가 2인분을 먹는 동안에도 고기만 쏙 골라 먹습니다. 김치와 마늘마저도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배가 부를 만도 한데 주호 씨의 식사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루의 마침표는 꼭 술로 찍는다는 주호 씨. 요즘 같은 날씨에 시원한 맥주는 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간단하게 호프에다가 프라이드 치킨. 맥주와의 찰떡궁합, 치킨도 빠질 수 없습니다. 내가 먹어도 되냐? 먹어. 너랑 먹고 먹었다, 오늘부터. 불규칙한 생활 때문에 조 씨는 하루 끼니의 대부분을 밤에 몰아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하나 먹지 뭐. 그의 식사 패턴의 핵심은 그야말로 고기와 술입니다. 아하, 좋다. 제가 삼시세끼는 잘 못 챙겨 먹어도 술 같은 경우는 동네에서, 지금 동네잖아요. 그래서 조촐하게라도 한 잔씩은 항상 먹죠. 매일 반복되는 술자리다 보니 주량과 마시는 속도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식습관, 과연 괜찮은 걸까요?